워시굿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 지금은 21일 화요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보낼 계획이십니까?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좀 흉흉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죠. 뭐 여러분들의 나라나 저희 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도시가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좀 한국은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 집에서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긴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이 우울한 시국에도 좀 음악으로 좀 마음을 달래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음악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 칠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래퍼인 로지의 새로운 음악 당신이라는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당신, 한국에도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어요. 당신, 당신이라고 하면은 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이 프리리 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로지는 가사가 참 일품이죠. 아, 정말 잘 썼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베트남 하노이의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가사를 적고 있어요. 뭐 쇼핑도 하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은 한국에는 길거리에 나가면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음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좀 지겨워요.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항상 이 곡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 새로운 음악이 필요합니다. 이 곡이 아마 그 새로운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우지의 당신을 들어보면서 저희 얘기를 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거지. 진짜 비트 초이스는 기가 막히게 잘해. 야. 호. 아, 나이키 블레이저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일단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이키 블레이저. 어, 좋아, 좋아. 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이브라는 게 있다니까. 로우지 같은 래퍼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음악들 들어보면 서브컬처의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서 나이키 블레이저 같은 신발이 떠오르게 만드는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 후.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랑 베트남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플렉스 나는 시즌이죠? 아하. 아, 플로우 보세요. 와, 이 곡에도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재즈가 있어요. 성탄절에 재즈만큼 좋은 음악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재즈 힙합을 로우지가 이번에 갖고 온 거지. 진짜 로우지는 무드가 있는 래퍼예요. 좋은 무드를 갖고 있다니까. 후. 다 똑같구나, 사람 사는 데는. 닭고기 같은 거 먹나 봐요. 한국도 뭐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저녁에는 거의 대부분 치킨 시켜 먹으니까. 길거리에서 친구들끼리 재밌게 논다.
그냥 저는 이 영상 보는 게 그냥 즐거워. 그냥 자유롭게 놀잖아요. 그냥 이 도시 쓰리 바이브를 이 친구들, 로지와 이 친구들이 그냥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오우. 아. 로우지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너무 잘하는 래퍼예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래퍼들 진짜 많아요. 로우지는 자기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 때 끝내주는지를 너무 잘 알아. 아... 마이크 부블레. 되게 그런 거 있어요. 가사를 보면 로우지가 직접 이렇게 보고 느끼는 생각들 있죠. 도시의 풍경들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을 되게 서정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로우지의 가사를 보면 시리 바이브가 한가득이에요. 나이키 백도어. 베트남도 나이키 백도 같은 일들이 자주 있나요? 한국은 이 백도 같은 해프닝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되게 나이키 매니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영상을 너무 무드 있게 잘 찍어. 래퍼가 비트에서 분위기로 어떻게 랩을 해야 느낌이 나는지를 로우지는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 진짜 잘한다. 아니, 어떻게 비트가 한 번도 별로인 적이 없냐. 다 좋은데요. 다른 막 베트남 래퍼들 뭐 트랩 갖고 온다, 드릴 갖고 온다 이러고 있을 때 로우지는 혼자 자신만의 무드, 자신만의 바이브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죽인다 진짜. 아마 베트남에서 이런 굿 바이브를 가진 래퍼는 찾기가 힘들 거예요. 아, 너무 잘해. 그냥 저는 이 곡 듣고 느낀 거는 곡에서 펼쳐지는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가사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시리 바이브, 얼반 바이브라고 막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사를 적는 거야. 굉장히 무드 있게. 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로우지는 그런 거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리릭시스트로서의 어떤 느낌들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탄탄한 랩 스킬도 물론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저는 로우지의 음악을 항상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